이불을 덧대서 겨우 가려놓은 출입문. 천정은 낮아 허리를 펼 수도 없고 난방이 되지 않는 방에선 입김이 새어나옵니다.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폐가에서 5년째 살고 있는 노부부. 그냥 따뜻한 방이나 한 칸이 있으면 그게 좋다. 다행히 올 겨울은 따뜻한 방에서 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웃들의 도움으로 곧 이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뭐 주거가 굉장히 열악한데 이사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다던가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아이들 교육비라든가 이런 뭐 생필품 이런 것들이 부족한 가구에 필요한 지원들을 하게 되거든요. 따뜻한 손길은 물질적인 지원뿐 아니라 일자리 나눔으로도 이어집니다. 지적장애 1급인 29살 김주영 씨는 올해부터 인권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금 쑥스럽지만 재미있고 느끼면서 강의는 할 만한 것 같아요. 장애인이 직접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강사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지원해주는 복지사업 덕분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8년에는 24만 명의 소외계층과 소외된 이웃들과 1,100여 개의 기관에 살복지 기관에 긴급 생계비나 의료비, 명절 위문금, 동절기 난방비.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 모금은 시작된 가운데 2주가 지나도록 10도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모이면 큰 힘이 되는 나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박은경입니다.